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마트 인천공항점에 온 이유는? 오늘은 이제 모이의 이별날이라서 제가 장기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제 노숙을 하기 전에 이마트에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사려고 저희가 이마트에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마트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 파랑? 갈색? 파랑이요. 아이패치, 아이패치. 눈 밑에. 귀여워. 근데 요즘 이게 유명하대요. 파운드 케이크. 약간 이거 군대 비상식량 같은 그런 느낌 아니야? 이거 바로 먹을 수 있는 건가? 뜯어서? 이거? 전자레인지 사용 금지래. 바로 먹는 거. 아, 그래요? 오, 대박인데? 이거 우리 노숙을 위한 그러게. 필수 저걸로 챙기자, 이거. 우리 지루한 시간을 달래줄 보드게임을 사야 돼. 또 보드게임 아니야. 진지해진다. 아, 그게 뭐야? 이걸로 우리 몰래카메라 할까? 사. 공항에 뱀이 나타난다면 이런 거? 언니의 픽은? 역시 고전만한 게임이 없지. 해줘봐? 이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보드게임을 알리게 된 가장 주역이. 저기 부상열차 타봤어요? 안 타봤어. 이거 무료래요. 아 진짜? 와. 무료 프리. 작별을 맞이하는 원이 슬픈 욕망을. 장기 주차장. 아, 나 공항 노숙을 또 하나. 뭐야? 한 2년 전에 한번 해본데? 아니 이거 그러면 우리 이거 깃발 꽂을 때 얼굴 여기 대고 있으면? 아, 무슨 거요? 이거 우리 연령대에 안 맞게 산 것 같아. 엉덩이로 이름 쓰기, 신나는 노래 부르기, 개인기 보여주기. 하지 마. 우리 서로 개인기 별로 안 보고 싶지. 보고 싶잖아. 소리 엄청 큰 어떻게? 태어났을 때 놀라는 사람이 지금 비디오 판독으로 놀라는 사람. 아, 깜짝이야. 오, 이상한데? 오빠 살짝 잘못 고쳤나? 뭔가 잘못 고쳤나 봐. 상의식 눌러봐. 장전할 때 소리까지. 그 인천공항이 그 노숙하기 좋은 공항 2위인가 3위거든요? 하나의 스트리거리가 없어서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에요. 왜? 누워야 되는데 다른 나라 가면 탈거리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하고 인천공항은 탈거리가 없고. 그리고 이거 여기 좀 딱딱하긴 한데 다른 데 가면은 의자 푹신푹신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출출할 때 됐지? 우리 출출해. 약간 밥 먹고 한 4시간 되니까 내가 좀 출출하게. 일렉트로맨 요즘 자주 먹네? 일렉트로맨에서 나와서 간편식 게 나 같은 자신에게 딱이라고. 노브랜드 이런 거는 일단은 근데 종류가 엄청 많잖아. 종류도 많고 양도 많아. 근데 일렉트로맨 딱 한 개씩 포장이 되어 있어서 조리가 필요 없는 바로 먹는 파운드 케이크. 오빠 같은 거. 냄새가 조금 약간 아몬드 고소한 냄새? 이거 헨젤과 그레텔 빵 조각이 떨어져. 그런 건 아니면 벽돌 생각 외로 막 딱딱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목이 좀 막히고 근데 약간 그 칼로리바의 중간? 약간 비상시 먹는 그런 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만큼 아웃도어 간편식이라고 써있거든요? 밖에서 산에서 중간에 앉아가지고 이거 부셔먹고 논아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포장이 이렇게 밀착으로 압축 포장이 돼 있어서 갖고 다니기가 편하고 약간 유통기한이 길다는 거.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나 여기에 막
팬케이크처럼 꿀 이렇게 해서 먹거나 초코 시럽 같은 거 해서 먹으면 맛있거든. 이거 너무 맛있어. 무음이야. 원래 사례는 사례로 넘겨야 돼. 나 먹었는데 또 맛있어. 뭐가 제일 기대돼? 가서? 이거 중에? 토끼가 벌룬투어가 유명한데 카페토키아에서 벌룬투어가 왜 1월달에 진짜 안 뜬대요 날씨가 좋아서. 그래가지고 3대가 더블 쌓아야 그거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열기구 도는가? 근데 그 언니 사진 봤을 거예요. 열기구 엄청 많이 뜨는 거. 창가들이가 제일 안 좋아요. 난 찍으면 절대 안 좋아. 무조건 복도 지금 창가 타면은 좀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화장실 못 가. 이름 차이릴라. 차이릴라 귀요미 노리싱 와이프치. 이게 뭐냐면은 약간 눈에 이제 눈 밑에가 약간 주름이 자글자글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수분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걸로 수분 보충하고 다음날에 또 다크서클 심해가지고 비행기 타면 사람들이 생각질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질해요? 언니 너무 귀여워. 여기도 미쳐서 좋다. 이렇게. 아 웃기다. 내가 말하는. 그리고 이번 노숙에서 제일 꿀템. 진짜 이거는 노숙하면 무조건 필수템. 필수템. 러빙홈의 무슨 담요? 기모 털 담요. 블루이고요. 이거 가격 엄청 저렴했지. 6,000원인가 막 그랬어. 맞아. 담요가 너무 커. 근데 이거 담요가 진짜 커요. 그리고 100% 오 뭐야 담요 아니고 이불 아닌가? 이게 무릎 담요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완전 리얼 담요. 이불인데 이불? 그니까 일어난 모이양. 모이양 이제 갈 달라요. 시간이에요. 이게 실감이 안 나다가 이제 비행기 탈 때 얼마 안 되니까 또 실감이 나네. 모이야 어느새 시간이 들어갈게요. 우리 헤어질 시간이야. 야, 우리 여름에나 보겠네. 밥 잘 챙겨 먹고 연락할게요 가서. 네. 자, 그러고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잊지 말고. 이렇게 가버린 모이야.